자, 엘더 스크롤 5 스카이림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갑니다. 이어서 가죠. 지금 오후 8시입니다.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방송하고 2시간 뒤에 키겠습니다 하고 8시 됐거든요. 2시간 되기 5분 전에 켰는데 인터넷이 갑자기 안 되더라고요. 연락을 해서 인터넷을 뚫었습니다. 다시 뚫었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신호를 다시 받고 뭐 귀찮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8시에 켰습니다. 지금 8시고요. 토요일 8시 전쟁 방송. 저번 마지막 영상을 보니까 20분 잘랐잖아요. 근데 징징대는 부분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끝을 눌러보니까 징징대다가 배 아프다고 끊거 같은데 빨리 진행하도록 하죠. 저번 시간에 한번 싹 짚고 넘어가야죠. 이 정도 됐으면은 지금 이제 3일째거든요. 전쟁 캐스트 3일째가 아니라 세 번째죠. 세 번째 하고 있는 거니까. 전쟁 퀘스트가 뭐냐? 제국과 스톰클락의 전쟁이 끝난 뒤에 탈모와 이제 스카이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제국과 이제 탈모의 전쟁인데 스카이림을 지키기 위해서 탈모로부터 이제 스카이림에 있는 모든 병사들이 대전쟁을 하는 내용의 퀘스트 모드입니다. 기존에 이제 판타지 모드 같은 거는 뭐 바닐라에 없는 몬스터 같은 게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뭐 없어요. 바닐라에선 나오지 않는 탈모가 나오긴 하는데 크게 뭐 차이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탈모와 전쟁 중이고 우리 지자르고 바꿨습니다. 카리오를. 카리오가 더 인물이 낫다. 야, 인물이 아니라 뭐라고 묘물이라고 해야 되나? 마르카스 전투고, 정확히는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고 그 중간 과정에서 적들을 이제 끊어먹는다던가 우리 아군을 구출한다던가 뭐 캠프를 구한다던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뭐 적의 이제 스파이를 찾아서 암살한다던가. 근데 뭐 대표적인 퀘스트들은 이제 메인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은 리프튼 방어전, 마르카스 방어전, 그리고 화이트런 방어전이 있었는데 마르카스 방어전이랑 화이트런 방어전은 적들이 공격 병사들이 줄지가 않았어요. 내가 뭐 화염구를 쓰건 암살을 하건 수십 명을 쏴 죽여도 1%도 안 줄었는데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내가 뚫리지 않아도 뚫리지 않고 아군도 많이 남아있는데도 자동적으로 패배 처리가 됐는데 화이트런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화이트런은 적의 숙자를 줄여서 방어를 해냈고요. 다시 이제 마르카스로 가는 거예요. 리프트 마르카스 순에서 다시 이제 마르카스로 오는 거죠. 마르카스를 다시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할것 같습니다. 지금 말하는데 마르카스로 가는 포인트가 없네. 여기도 없니? 마르카스 전쟁이라 없나 봐. 자, 빨리 가도록 하죠. 마르카스 전쟁. 마르카스 군영지 갑니다. 오라로 정신이 너 또렷해. 나 밤에 이렇게 떠드는 거 익숙치가 않은데. 저게 방어선. 아, 여기 뭐 시작하자마자 돌파한다 그러면 어떡하냐? 밤이야 지금. 야, 애매한 거 봐라 숫자. 꼭비 오더라 싸울 때 되면은. 이게 비 오는 게좀 깔끔하긴 하. 싸우고 있는 거야? 뭐 화염구 같은 거 지나갔는데? 가면 되는 거. 근데 내가 대기를 해버려서 다들 가버렸어. 뭐 어때? 가자. 이번은 처음으로 공격이거든. 지금까지 세번 연속 수비였고요. 나도 수석기 한번 해볼래. 올. 왜 산에다가 던지냐 이거? 이제 갈까 뭐? 우리 아군들이 먼저 갔으면은 난 이제 적당히 밀면 되나? 제가 이제 고양이들이 장사하는 곳이죠. 고양이들 참고로 수비전 때도 장사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장사하고 있네요. 정신 못 차리죠? 이 퀘스트 모드만의 이제 공성 수성에 대한 이제 진영이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즐겨보도록 하죠. 여기서 싸우죠? 내가 막을 때는 저거 보이죠? 저기 막혀있는 거. 눈 좋으신 분들 보일 거예요. 저걸 깨야지 적들이 저기서부터 리젠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궁수들이 쫙 있어. 제국 애들이. 야, 우리 지겠다 이러다가 내가 다 밀어버려야겠다 그냥. 아이고, 야, 너희가 있으니까 밀 수가 없네, 내가? 딱 돼. 딱 돼. 딱 돼. 딱 돼. 그렇지. 이제 공격이야. 공격이 너무 하고 싶어서 계속 막느라고 그것도 지는 싸움 강제로 해서. 야. 이제 이기게끔 되겠지. 한번 막아냈는데. 와, 얘네 억센데 아주.
제가 혹시 이럴까봐 암살자를 하다가 법사로 바꿨거든요. 정확히 이제 암살 퍽에 이제 파괴마법과 연동되는 게 있긴 한데 바꿔놨는데 어떻게 저기 뚫고 들어갈 순 없냐? 개판이라서 싸우고 싶지가 않은데 이거 진짜 누구 레벨 53인데 초급만 없애는 거 보였나요? 끔찍하다 끔찍해. 여기니? 야, 수비측은 왜안 주냐? 나 저기 열어야 돼, 어딘가를. 그냥 공격으로 그냥 여는 거야, 이렇게 때려서? 여기 뚫리면 끝나는 거 아니냐? 리프트는 완전 입구가 있었거든요. 그 입구를. 아, 야, 잠깐만. 아, 말 때문에 이거 현상 물을까봐 함부로 쏠 수가 없네. 좋아. 우리 공격치기야, 우리가. 밀리잖아, 이거 어떡할 거야. 수비 더럽게 많아. 수비측도 줄고 있죠? 이거 이렇게 저, 아, 일로 가는 건가 보다? 여기서 나오는 이유가 있네. 일로 가는 건가 보네. 뭐라고요? 왜 이렇게 사람이 없냐고요? 뭐 언제 있었나요? 뭐 맨날 들어왔으면서 가끔 들어왔으면서 뭐 언제 있었던 것처럼 얘기합니까? 항상 없었지. 일부러 팩폭하는 건가? 없는 거 알면서? 근데 그냥 가면 가서 열면 되는 거 아니야? 잘 짜놨다는 거지. 난 저기 입구가 들어가면 끝일 줄 알았지. 나 위험하다. 일로 갈수 있나? 수비축도 얼마 안 남. 이거네. 뭐 하세요? 어디서? 그렇지. 얘도 이제 가죽 입는구만. 하긴 다 비싼 거. 하게 맞으면은 마음 못 쓰지롱. 이긴 거 아니야? 되게 열심히 싸우는 것처럼 보인다. 조금만 없어서는. 잘못 때려가지고 적대되면 안 돼? 쟤는 적인가 보다, 확실하게. 그렇지. 아, 그러지 마세요. 아, 왜 그래, 부담되게. 근데 저런 사람들이 가끔가다 한 명씩 있었는데. 한달 동안 보다가 다 사라집니다. 내 방송 오래 못 봐. 비슷한 게임만 계속해서. 스카이림, 2년 전에 스카이림 보면서 그 말했던 사람도 똑같이 이제. 이 새끼 아직도 스카이림 하나? 아, 노잼 이러고 안 봅니다, 이제. 되게 열심히 싸운다, 진짜로. 되게 잘 맞추는데? 나보다 훨씬 잘 맞추는 것 같은데? 어딨음? 끝인가? 뭐 이렇게 이겼구만? 마르카스도 먹었고 너무 느낌이 쎄한데 좀? 마르카스 일단 먹었으니까 이제 우리 제국 꺼네? 들어가서 봐야겠다 한번. 내부에는 아직 남지 않았을까? 이거 다 잡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퀘스트 모드? 약간 좀 실망인걸? 뭔가 이게
여긴 아직 우리 게 아니구만. 저긴 아직 우리 게 아니구만. 가죠. 근데 이게 없어요 지금 퀘스트가. 아마 다시 쪽지를 보내겠죠 시간이 지나면은. 뭐 이겼으면 이겼다고 말이 없어. 지면은 졌다고 와가지고 타박 놓으면서 이겼으면은 그러려니 하고 말이야. 이거 좀 실망인걸. 이겼으면 아 이겼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썰 풀면서 아이템 줘야지. 보상을 위해서 보상을 또 줘야지. 이긴 병사가 있으면은. 내일 오후 5시에 사람 불렀습니다. 인터넷 다시 좀 보려고. 인터넷이 안 되니까 이거 미치겠네. 좋아. 너 혹시 있냐? 파괴 관련된 거? 없고. 체력이 더 낫겠는데 이거 저항이랑? 재생을 그렇게 써먹을 만한 여지가 없다. 내 생각대로 여전히 역시 당연히 회복은 안 하는 것 같고 회복은커녕 공격도 초급으로 하는 마당이 뭐. 나한테 고집센 전응하라고 한다 한 줄 알았네 저거. 깜짝 놀랐네. 어디서 인스커? 어, 뭐 있다. 야, 여기 있나 본데. 저기 왜 저기 있냐? 어, 이상한 놈들이네. 저거 다크브라더우드 퀘스트 마지막에 마지막쯤에 나오는 거 아니야? 특이하네. 아, 오늘 끊겨요? 리방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 근데 인터넷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 내일 기사님 불렀기 때문에 일단 리방하겠습니다. 리방이 좀 오래 걸려서 그게 문제인데. 리방이 너무 오래 걸려. 내가 방음방으로 바꾸고 엄청 끊기는 것 같거든요? 인터넷도 느려지고. 바꾸기만 했는데 이상하게 연결했나봐. 내가 방송기 오래 했거든요 바꾼 다음에도. 뭐 이상해. 잘못 바꿨나봐. 학구방이라 알려준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근데 내가 또 테스트하면 또 잘 나오거든요? 이상해 또. 지역만 다른가봐. 여기 한번 찍어놓고 가자, 웨이. 여기구나? 왜 귀찮게 만들었냐? 아, 기다리자. 어차피 나 시간 있어야 되잖아. 아침에 보면 되겠지, 뭐. 핸드폰을 한번 확인해볼까? 핸드폰 어딨지? 뭐야? 어 너냐? 아니잖아. 잠깐만요. 핸드폰으로 방송 좀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있는데 그냥 계속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자나 본데? 오, 야 미친놈 저거. 바로 나왔네? 제 방송 좀 틀어볼게요. 잠깐만요. Debts are debts. Either he pays them or his kind do. 아, 광고 나오는 거 보소. 놓아줘 당장. All right. 갑준 왜 입고 다니냐 이렇게 쉽게 꺾일 거면. 내가 지금 제국에서 얼마나 큰 역할 하고 있는데 처리했다고 말하시오. 무한 감사해야겠지 나한테. 끊기나?
여기 있네. 왜? 잠깐만요. 테스트 좀 해보고요. 켜지고, 아, 끊기네, 이거. 고화질 끊긴다고요? 고화질이 왜 끊기지? 아, 이상하네, 이거. 잠깐만요. 제 녹화를 1080으로 해서 생방송도 1080으로 하거든요. 한번 좀 비트레이를 낮춰볼까? 잠깐만요. 설정 비트레이 어딨지? 출력. 비트레이 지금 8000인데도 끊긴단 말이야? 낮은 지연 시간 우수한 품질. 낮은 지연으로 한번 해보자. 적용. 또 있나? 아, 그래요? 잠깐만요. 비트레이 낮추면은 화질이 좀안 좋아질 것 같고, 키프레임이었지. 일단은 지연 시간을 낮췄습니다. 예. 이동할 때 약간 좀 버벅이더라도 지연 일단 낮춰놨고요. 이게 또막 대답 안 되고 그래서. Like 야, 너 이런. 야, 너 양손 올려주는구나? 양손 하나만 올려주냐? 몇몇 기술 알려준다. 몇몇이라면서 하나만 올려주는 거야? 양심 없다, 얘. 야, 잠깐만, 진짜 하나만 올려줬네. 뭐지? 놀리는 건가? 근데 끊기는 거 장난 없네. 일단 가죠? 야, 이렇게 의자 되게 예쁘다. 지금 썸네일 계속 같은 거 쓰고 있거든요? 저 이번 퀘스트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 거로 빠른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동을 해서 바로 편지를 불러올게요. 오긴 내 돈통이지. 안 오네? 좀 멀리 갔다 올까? 아침 돌아가서 아침이면 딱올것 같은데 이게 좀 귀찮네. 카드를 이거 받아야 되니까 계속 버벅이네. 설정으로 가서 잠깐만요. 품질 옵션. 야, 모바일은 품질 옵션 설정 안 돼? 옵션 들어가니까 품질이 왔다 얘 왔다. 편지를 기다리기에 뭔 놈이 게임. 아, 모바일 진짜 거지같이 만들어놨네 트위치. 방송 화면 누르고 톱니바퀴 모양 누르면 자동으로 돼 있거든요. 아, 껐다 켜봐요. 아, 트위치 진짜 개떡같이 만들어놨구나. 자, 빨리 편지를 읽으면서 갑시다. 말펜의 편지. 장군이 자네에게 얘기 필요하다. 일단은 말펜은 심부름이고 장군은 전쟁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말펜이 불렀지만 장군으로 넘겼습니다. 장군이 나한테 볼 있다는 건 아무래도 이제 리프튼 쪽인 것 같죠. 장군은 여태까지 계속 전쟁만 했기 때문에 나한테. 심부름으로. 아, 나내 방송만 하면 돼요? 골 때리네 이거. 잠깐만요. 잠깐만 리방하겠습니다.
미치겠네 이거. 아 이거 하려면은 완전히 꺼야 되는구나 녹화까지. 녹화는 녹화 좀 꺼야겠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녹화까지 한번 꺼야겠네. 이거 안 되겠는데? 녹화도 한번 끊겠습니다.